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타이파 빌리지로 왔거든요. 여기가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군데고 또 맛집도 많고 길거리 음식도 많기 때문에 음식 먹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저랑 크리스마스 1일 여친역 했던 그 리아.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저랑 그때 1일 여친역을 하고 창피하다고 저한테 계속 막 뭐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오늘은 1일 여친 안 하고 그냥 여사친 하면 돼요, 오늘은. 네, 그러면 여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먹어봤지. 쭈빠빠오 난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 몇 번 먹어보고 내 입맛은 아닌 것 같아서 안 먹어봤어. 그래도 몇 번이나 드셨네요. 몇 번 먹고 여기 있네 쭈빠빠오. 딸이 나이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저긴 특별히 맛있나? 사람이 많냐? 먹어보실래요? 아니 근데 줄이 많아서 기다리는 거 지쳐. 근데 나 여기는 진짜 항상 궁금했었어. 사람이 항상 많아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저거 건강식이거든? 근데 맛있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 인터넷 믿지 말고 아무데나 들어가 보자. 오빠를 믿고? 나? 아니 나 믿지 말고. 너무 많은 곳 말고 좀 적당하고 맛있어 보이는 곳으로. 그럼 반대편으로 가자. 여기 사람 너무 많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파. 나 죽을 것 같아. 언제까지 핸드폰을 할 거야? 잠시만요, 손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래 알겠어. 전통 포르투갈. 미쳤다 진짜. 어디까지 안킨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잘라보죠. 아 잘랐구나. 자 보여드릴게요. 얼굴 가려. 한번 먹어볼까요? 뭐야 무슨 표정이야? 너무 맛있어요. 막 들어온 거 치고 진짜 괜찮은데? 소스도 찍어주세요. 근데 약간 한국의 갈비 맛이 나긴 나요. 그래 그 갈비랑 똑같은 부위를 썼으니까 안 날 순 없는데 맛은 좀 다른데 약간 익숙한 맛이에요. 약간 그래도 적응이 되는 맛. 근데 약간 좀 짜다. 그지? 안 짜? 짠 거죠구나. 좀 비교적 짜게. 아 그래? 먹죠. 근데 짠데 맛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짠데도 맛없는 음식 많아. 근데 이건 짠데 맛있으면 된 거야. 그럼 됐죠. 먹다가 약간 기름지면 더 기름지게 감자튀김 하나 먹고 주게. 이 뭔 개소리야! 여기 왜 안 들어오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야 근데 일단 요건 합격이다. 맞대. 빨리 다음 음식 주세요. 감사합니다. 약간 모이 받아먹는 아기새 같은 느낌. 새처럼 먹어봐 그러면. 쪼아 네? 먹어봐. 이러고 먹어 이러고. 1절만 합시다. 알겠어. 자, 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냄새가 약간 국내 치킨. 딱 국내 치킨이 생각나는데 이거. 그리고 망고 주스도 나왔는데 일단 맛있는 거 한번 볼게요. 맛있어요. 먹어봐야지 또. 너 뭐 좋아해? 날개 좋아해? 다리 좋아해? 저는 가슴살. 퍽퍽살. 이야. 다리하고 날개는 내가 다 먹으면 돼? 네. 너 치킨 먹을 때 항상 나랑 먹지? 안 좋아요. 야. 돈, 그럼 내가. 내고? 자, 먹자.
맛있어요. 맛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뜯기도 전에 뜯겨 나갔어.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워. 진짜 그 약간 저거랑도 비슷하다. 우리 예전에 집 앞에 트럭에서 통구이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것보다 약간 고급 버전. 그지? 맛있어요. 잡내도 없고. 그니까 잡내가 전혀 없네. 매워요. 아 매워. 그리고 여기 보면 야채가 곁에 막 올리브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어가지고 약간 느끼할 때쯤 야채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 타이파 빌리지 쪽에 맛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디 갈지 모르고 맛집이라고 인터넷에서 나오면 줄이 엄청 길어. 우리도 그래서 그거 못 먹었잖아. 진짜 지나가다가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 이거는 뭐 배고파서 그게 좀 플러스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자체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다른 음식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두 음식 가지고 판단을 하자면 합격. 합격. 다음에 또 오면 여기로 와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먹었던 거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음식이 다 큼직큼직하고 크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만 먹으면 살짝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친구들 와가지고 여러 개를 시켜서 같이 먹으면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맞아요. 왜 자꾸 날 찍어? 코는 맛있다. 별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거 맛있겠다. 아? 이거 먹을까? 초코 빼빼로 패션 후르츠 맛. 먹어도 돼요? 오, 근데 치즈 장난 아니다. 치즈가 이 정도로 들어갔을 줄 몰랐는데? 치즈맛밖에 안 나. 떡은 그냥 서브고 진짜 치즈맛밖에 안 나. 이거 먼저 먹어볼래? 진짜 하나예요. 와, 아까보다 되게 기분 나빠한다. 나 그냥 혀로 먹을게. 치즈 맛있어. 아,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오. 들고 있어봐. 먹어봐. 어때? 원래 위에 들어가면 어차피 섞여. 맛있죠? 얼굴 먹고 따봉이 나오네. 자, 오늘 저랑 같이 보냈는데 어땠나요? 맛있고 재미있었어요. 진짜 그냥 정해져 있는 멘트 안에 그냥. 근데 우리 오늘 찍은 게 너무 먹는 거밖에 없었다. 별로 없었는데요? 어? 별로 없었어요. 뭐가? 별로 먹은 거 별로 없어요. 먹은 게 별로 없다고? 또 먹을 수 있어 지금? 네. 배에 뭐가 들었는지 참. 그러면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와, 여기 구경하고 가요. 그래. 저 고구리래요.